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비교를 하자면 하나, 둘, 셋, 한 네 개 정도? 한 아이폰 네 개 정도의 크기고요. 근데 양이 장난 아니네. 양이 감자튀김 무조건 들어있어 저기는. 얼마나 맛있길래 지금 이 가스를 드시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치즈 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거 정말 맛있었어. 비주얼이 진짜 괜찮다 저거. 원래 맛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오! 치즈! 진짜 쭉쭉 늘어나고. 저거 보세요, 저 보세요. 나 치즈 더 큰데. 어머. 다시 먹고 싶다. 뭐해?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그게. 뭐 표현도 못하는 것 같아. 할 말을 잃었구나. 너무 맛있어서. 한국 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입맛이 너무 잘 맞고요. 한국에 있는 음식을 따지자면 순살치킨 맛이에요. 순살치킨 맛에 여기 위에 스파게티 만들 때 토마토 소스 있죠? 아~ 그거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렸어요.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약간 치즈 오븐 스파게티 네, 막 그런 거 순살치킨 위에 떨어져 있는 거. 맛있어요. 순살치킨보다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고기를 겹겹이 쌓아서 만든 고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웬만한 순살치킨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오, 저 살 봐. 겹겹이 쌓아버려.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러워. 치킨 텐더 느낌? 치킨 텐더보다도 부드러워요. 치즈. 정말 저기는 제가 멜버른에서 먹은 것 중에 탑3 안에 드는. 약간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딱 제 스타일이네요. 해산물 스파게티를 제가 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저기는 거 아시죠? 아래서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래 국물이 이렇게 고여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입이 엄청 크네. 아니, 생각보다 커요. 아니 이렇게 큰가 봐요. 진짜. 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뭐 뭔데? 예,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맛있겠죠. 아, 이 맛을 같이 느끼고 싶네요, 진짜. 눈이 졸로 감기는 맛이다.